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기술 혁신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했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다음 테슬라는 무엇일까? 넥스트 테슬라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을 바꿀 거대한 변화 7가지라는 주제로 심지어 책을 써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해안을 주시려고 하는 분을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보증권의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네, 네. 우리 정말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는 기업들도 나왔고, 다음은 또 뭐가 될지 책에 쓰셨는데 압축해서 네. 좀 요약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7가지 변화를? 예, 네,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네. 그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번 책을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5년 정도 애널리스트를 했고 한 10년 정도 그 중에서 10년 정도 이코노미스트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느낀 강한 느낌이 첫 10년에는 구조적 장기 침체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구조적인 장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자리 잡게 됐고 네. 그다음에 15년 동안 한 후에 5년 동안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강력하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경제가 새롭게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서도 팽이라든지 뭐 중국의 BA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경제와 어떤 새로운 변화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나서 더 확신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구조적 장기 침체하고 디지털 전환을 엄청나게 가속화시켰어요. 네. 왜냐하면 그 실물 경제나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다 보니까 네, 장기 침체가 되게 심해졌고 예. 그다음에 디지털 언택트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뭐 작년에 그냥 엄청나게 부각이 됐는데 실제로 저도 느꼈죠. 왜냐하면 원격 근로를 저도 했으니까. 회의하고 예, 저 회사 안 가고.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특징을 보면은 전 세계에 안 퍼진 국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염병이라는 특성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예외로 나는 그냥 바이러스에 안 걸릴 수 있다라는 그게 누구도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기 침체와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충격을 주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느꼈었던 구조적 장기 침체와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아주 가속화되고 강력한 움직임이 될 것 같다. 더욱더 장기적인 흐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썼죠. 그래서 원래 제가 그 책 제목은 네. 넥스트 노멀 시기의 경제와 금융의 미래였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네.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어려워서 바꿨구나. 조금 더 친숙한 제목을 했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거대한 변화 7가지. 네. 앞으로 10년 이렇게 나왔죠. 7가지 뭐예요? 어떤 게 바뀔까요? 구조적 장기 침체, 글로벌 뉴딜, 그리고 탈세계화,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밀레니엄 Z세대의 금융의 미래, 그리고 ESG 투자,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자산 7가지입니다. 네. 지금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다 포함이 돼 있네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주요 테마들입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 한 가지 먼저 얘기를 해보면 디지털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새로운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1990년대에 인터넷의 어떤 그런 사업 기회를 보게 되면서 미국의 IT 버블이 생겼었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 이베이 이런 기업들이 그때 창업을 했고 중국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도 그때 창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인터넷을 보면서 그 초기 기업들이 창업이 됐었을 때 그 사업 기회가 아주 그 단기적으로 열린 건 아니에요. 엄청 고생했잖아요. 한 네. 20년간 엄청 고생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를 되돌아보면은 결국은 2007년부터 2010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빼놓지는 않는 그 예, 네. 아이폰이랑 그다음에 네.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게 되면서 휴대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죠. 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서 이 그 인터넷이 모빌리티를 갖추게 된 거죠. 저랑 너무 네. 그냥 뗄려면 뗄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터넷을 늘 제가 함께 소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없었을 때는 예전에는 내가 인터넷을 가서 뭘 하려면은 제 랜선이 연결되어 있는 데스크탑에 갔었어야 돼요. 근데 2007년, 2010년 이후로는 그냥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은 이 디지털 경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무한해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 네. 디지털 경제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이 365일 24시간이 된 거예요. 네. 예전에는 한 8시간, 하루에 8시간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휴일도 있고 시간만. 이렇게 됐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의 어떤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면서 이 디지털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했죠. 네. 플랫폼 비즈니스를. 네.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는 아주 편리하고 그다음에 모빌리티를 갖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로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기회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창출이 심지어는 무한대다. 뭐 이런 변화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2007년, 2010년부터 쭉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게 된 거죠. 대표적인 회사가 줌이에요. 줌. 네, 줌. 그러니까 작년에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나왔었을 때 초기에 가입자가 한 2억 명, 3억 명이 그냥 한순간에 확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당연히 뭐 증가를 하게 되고 예. 이런 트렌드들을 잘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작년에 엄청난 수익을 거두셨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예. 이것이 시장에서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나타났죠. 있기 때문에 예. 사업 그다음에 우리의 뭐 삶 이런 걸 많이 변화시키고 있고 네. 뭐 저희 이제 가장 관심 많으신 투자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시황을 쫓아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큰 돈을 벌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 초입을 알고 읽고 네. 그래서 거기서 잡아야 네. 그렇죠? 투자에서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텐데. 아까 테슬라 다음은 네. 뭐냐고 여쭤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오늘의 키예요. 쫙 집어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저는 최근 3년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회사는 한 10년 전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를 저 M&A해서 그래서 전기차 회사를 바꿨잖아요. 네. 탈바꿈을 시켰고 지금 이제 엄청난 회사가 됐는데 그래서 뭐 회사가 창업되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성격이 바뀌고 했었을 때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뭐 그레이트 컴퍼니의 아주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뭐 팽이나 BAT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1990년대에 창업이 돼서 한 30년 정도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업들의 초기를 투자해서 한 2, 30년이 지났었을 때 그렇게 그 위대한 컴퍼니에 투자하고 있다. 이게 이제 로망이잖아요. 투자의 로망.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은 1990년대 가서 아마존을 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네, 건데 네. 지금 이제 그런 포텐셜이 있는 회사를 나름대로 찾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한 최근 3년 정도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신규 상장된 기업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네. 이전에 이제 상장되기 이전에 좀 이렇게 스케일업을 충분히 한 그런 상태에서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IPO를 계기로 해서 한 단계 또 도약하는 그런 기업들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유 경제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폴이라고 하거든요. 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BAT라고 하는데 팽은 한국말로 송곳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저 피를 빨아먹는다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네. BAT 박쥐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좀 이렇게 박쥐다. 네, 플랫폼의 어떤 그런 형태를 통해서 쫙 이렇게 가치를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약간 묘사한 그런 단어인데 네. 폴이라고 하는 거는 폴이 저 핀터레스트, 네. 그 다음에 A가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U가 우버, 그 다음에 L이 리프트예요. 그런 비슷한 이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들이 한 과거 10년 전부터 창업이 돼서 10년 동안 사업을 해왔고 최근에 한 3년 정도에 그 IPO를 해서 또 한 번의 회사가 도약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 놓여져 있는데 뭐 폴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공유 경제 플랫폼 기업들인데 사실 이제 뭐 그 플랫폼 기업들과 약간 비슷한 경향을 띠긴 하겠지만 조금 더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회사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공유 경제나 뭐 그다음에 이런 공유 경제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거기에 모여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트랜잭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로 이제 변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리고 오늘 아마도 아마 이제 가상자산을 좀 여쭤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네. 그 거래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게가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있죠. 아, 네. 코인베이스가 거래소. 지난 그렇죠. 4월이죠. 지금 5월 됐으니까. 네. 4월에 상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도 이제 굉장히 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인 거죠. IPO.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회사들에 포함이 됩니까? 네. 신규 상장한 네. 최근에 3년 안에 신규 상장 기업에 네. 관심을 가져라 중에 코인베이스도 포함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한국의 그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 운동을 하시는 그 굉장히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들이 테슬라와 같이 또 코인베이스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다. 투자를. 네. 이미 뭐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 우리 시장에 적용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뭐가 있어요? 그 동일한 맥락에서 네. 지금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을 네. 좀 주목해서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령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신규 상장하고 있죠. 그리고 네. 빅히트 회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 바이오 회사랑 그다음에 기술 회사고 그다음에 네. 또 빅히트는 어떤 새로운 콘텐츠, 뭐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서 네. 굉장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기 그 빅히트의 사업 분야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플랫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흐름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신규 상장할 때 좀 그 밸류가 좀 그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런 것들, 더 그렇잖아요. 예, 그런 트렌드들을 좀 조심해서 투자하실 필요는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상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사업을 잘 그 구축하고 잘 해오던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미래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 기업들도. 그래서 그런 기업 조금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좀 스터디를 잘 못했어요, 사실. 미국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네. 몰아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네. 왜냐하면 그런 뭐 미국 시장 투자와 동시에 우리 시장도 같은 기술 혁신과 같은 시장의 흐름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네 그리고 테슬라처럼 정말 나중에 10년 뒤에 아주 아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네. 보면은 정말 잘하는 거는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한국의 기업들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라는 것들은 저희 그 같은 회사에 있는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에 서베이 한 적이 있는데 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납기를 굉장히 준수를 잘하고 그다음에 이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아주 그 빨리 캐치업을 하고 이것을 대량 생산해서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데 아주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거는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보다 훨씬 더 그 탁월한 제조의 능력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됐었을 때 우리 제조 기업들이 뭔가 좀 빠르게 대처하고 네. 새로운 어떤 그 뭐 하드웨어나 뭐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을 가지고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네,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는 이전에 있었던 시대와는 좀 많이 바뀌게 된다. 제가 이제 책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뭐 ESG 투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네. 수익보다도 뭐 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을 한다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움직임, 탄소 배출 좀 줄여야 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고 있어요. 임팩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좀 잘 적응하면서 미래에 대비를 하면서 그런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한국에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흐름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워요. 네. 건강한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기회가 주어지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받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성장하는
이 건강한 사회를 너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암호화폐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우리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어떤 암호화폐를 좀 뭐랄까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제 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투자자분들 방에 보면은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과 주식만 하시는 분들끼리 엄청 그 다투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실 필요 없는데. 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주식 증권사에서도 지금 암호화폐를 중점적으로 어떤 커버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으시잖아요. 보고서에서. 물론 자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런 암호화폐는 하지만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시총이 이미 GM을 넘어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대한 변화 7가지 안에 들어갑니까? 네. 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이죠.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예전에는 원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앙에서 하나로 다 집중되어 있었었는데 이걸 조금 분산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블록체인을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계속 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경제적인 보상 그리고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 원리예요. 그게 암호자산이거든요.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은 그런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이번 200년 전에 있었었던 주식시장의 또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주식시장이 2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그 경제가 형성이 된 건데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에 기반한 어떤 그런 새로운 기업의 형태,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태, 새로운 공동체 형태가 미래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좀 투자는 오픈 마인드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을 갖고 바라보시면 충분히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암호화폐도 좀 연구를 하세요? 공부를 하십니까? 뭐 공부한다기보다는 트렌드를 네. 쫓아가는 거죠. 네, 네, 네. 보고 있어요. 네. 만약에 그리고 특히 이코노미스트시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 네. 역할이 그 자산 배분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주식 몇 프로, 채권 네. 몇 프로 지금은 혹은 뭐 달러에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울 때 혹시 암호화폐도 네. 들어갑니까 이제? 사실 그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해라. 그리고 그 자산군에서 어떤 저 종목 내지는 뭐 암호화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하나 이게 진짜 정수예요. 진짜 아니, 암호화폐 정말 자산 하나를 찍어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은 얼마 정도 네. 자기 내 자산의 몇 퍼센트를 네. 사라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라라고 하는 게 거의 주식이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똑같고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진짜 뭐랄까요 투자의 꽃이인 거죠. 그 결정이. 그래서 네네. 저도 그거를 확실하게 뭐 몇 퍼센트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아직 부족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새로운 어떤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으니 네.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를 좀 그 비중을 둬서 투자하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너무 작으면은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잉여 자산, 투자 자산에 한 5에서 10% 정도는 좀 관심을 갖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도지코인이든 한번 좀 정말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그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처럼 그걸 그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뭔가 기술 혁신의 초입에 있는 자산인데 5%에서 10% 정도 소량 투자하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앞으로 계속 통용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좀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일수록 네. 비중을 작게 시작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게 사실은 좀 교과서적인 얘기긴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세대가 젊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보유한 자산이 적을수록 좀 이렇게 그 미래의 잠재력이 높은 자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좀 두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젊은 분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해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권유를 네. 하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네.
맞습니다. 어릴 때는 나이가 어려서 오히려 공격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또 맞다고 우리들 배워왔으니까. 근데 저는 왜 아직도 공격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어리지도 않은데. 자,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네. 이코노미스트시기 때문에. 네. 저희 오늘 초미의 관심사가 제넷 옐런 장관이 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해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 그 발언을 보고 옐런 의장이 연준 의장이었을 때에 어떻게 했었을까 한번 떠올려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은 연준 의장 같은 굉장히 발언이었어요. 사실은 금리 얘기를 직접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그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옐런 지금 재무장관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통 이코노미스트면서 그 다음에 정책을 다 다루고 있고 그런 어떤 좀 특징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투명하게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고 그런 능력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판단했었을 때 지금의 어떤 그 일부 시장의 과열,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부 시장의 과열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 지나치다 네. 이런 느낌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직 할 게 많아요. 예,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죠. 시작도 사실. 안 했잖아요. 코로나19를 올해 하반기에 극복하고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재정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는데 벌써부터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위험 자산 특히 이런 쪽에 과열이 생겼었을 때 그것이 그 실물 경제나 그 아주 평범한 금융시장 자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신 발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과열이 되는 것들은 좀 진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은 금리가 조금 인상돼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네. 뭐 원론적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발언을 하신 거죠. 네. 시장이 좀 지나치게 반응한 바가 있군요. 그러면 네. 우리 시장이. 근데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장이 과열되고 그다음에 좀 저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재정 확장 정책이 조금 그 실행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유지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네. 저도 고민해서 해석을 말씀드릴 거고 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모실게요. 네. 네. 자, 교보증권의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